버블 붕괴를 좀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이제 89년도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요.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담감이 이제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이제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그 새로 들어온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사실상 이제 부동산 버블이라든지 자산 가격 버블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경계감을 표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버블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때 당시 이제 재할인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일본의 기준금리는 재할인율을 기준금리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재할인율을 2.5%에서 6%까지 쭉 밀어 올렸거든요. 수개월 만에.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린 겁니다. 대차게 올린 거네. 네, 대차게 올린 겁니다. 이게 몇 년쯤이에요? 이게 89년도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예, 그때 당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일본에서는 LTV가 120%였답니다. 이 120% LTV라는 거 아마 아시겠지만은 집값이 예를 들어 10억이면은 12억을 빌려주는 거죠. 집값이 오를 거를 가정을 해서. 취등록세 내고 인테리어 가시고 네, 그렇죠. 인테리어 가시라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LTV가 40%고 이제 뭐 2주택자 뭐 이럴 경우에 30%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20% 이렇게 이제 크다는 얘기는 일본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 대출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제로예요, 제로. 아, 제로인가요? 어. 아, 예. 기존 주택을 팔겠다는 약정. 아, 예, 약정을 하게 됐음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저 아저씨는 집도 한 채밖에 없으면서 그런 거에도 되게 분노해. 아, 예. 아, 누구 하나 분노해 줘야지. 네. 그러게 말이야. 그래야 국민 중에 일부가 대변이 되죠. 네. 결국 부동산 대출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금리가 확 올라간 겁니다. 가격이 하늘에 떠 있는데 금리 부담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대출이 많은데 이제 금리가 확 올라간 겁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요. 그럼 이제 빠져나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늘구멍으로 낙타들이 다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두가 다 이 바늘구멍으로 통과를 해서 빨리 이제 집을 팔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매물이 쏟아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예. 그럼 이제 일본에서 그때 당시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이 요거 하나만 좀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가계 부채의 총량이 줄어드는데요. 개인의 가계 부채 비율이 올라가 부채 비율이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잠깐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짜리 집을 샀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에는 금리를 확 올려버렸으니까 집을 팔 거잖아요. 몇 명은 집을 팔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집을 판 사람들은 대출을 갚으면서 집을 팔았을 겁니다. 네. 그럼 대출이 어쨌든 굉장히 많다가 집을 판 사람들 일부는 갚았을 테니까 대출 총액이 좀 줄어들었겠죠. 전체 부채의 총액이 좀 줄어들었겠죠. 네. 근데 문제는 부채의 총액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자산 가격이 무너지는 속도가 훨씬 빠른 겁니다. 그럼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내 자산이나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얼마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잖아요. 근데 부채는 조금 줄어드는데 자산을 확 줄어들게 되면 10억짜리 집이 5억 예. 되고 그러면 그렇죠. 만약 대출을 6억 끼고 10억짜리를 샀는데 이게 5억까지 떨어지면 120%가 되는 예, 그렇죠. 거니까 부채 비율이 그렇게 올라가죠. 10억이 5억 된 이유는 이웃에서 두 채가 팔렸을 뿐인데 네 그렇죠. 호가가 막 떨어지는 10억짜리가 8억에 한 채 팔고 예. 5억에 한 채 팔고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사람이 네. 이게 그러면 이제 사람의 소비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게 부채의 총액이냐 아니면 부채의 비율이냐라고 잠깐 보시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대출이 1,000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럼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빌딩 1조짜리가 있는 겁니다. 되게 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부채가 1,000억이 있더라도 뭐냐면 부채 비율이라는 게 더 중요할 네네, 때도 있거든요. 네네.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부채 비율이 빠르게 줄어들게 되면 사람들이 소비가 이제 빠르게 위축이 됩니다. 아, 비율이 늘어 부채 비율이 빠져나게 예, 되면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저희 집값이 뭐 10분의 1 토막이 나면 당연히 사람들마다 좀 기분이 되게 안 좋을 거잖아요. 기분이 안 좋은 대차대조표가 그렇죠. 무너지는 거죠. 대차대조표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소비가 위축이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한번 다뤘었죠. 김학균 센터의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네. 그게 이제 했었죠. 일본 학자가 이제 리차드 쿠라는 사람이 그렇죠. 이제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걸 얘기했었고요. 네. 김학균 센터장님도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초점을 맞추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렇게 네. 금리를 과감하게 올리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1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버블 붕괴에. 그리고 이제 그 집값이 급락을 할 때요. 당시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버블이 어느 정도는 꺼져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정부의 예. 인식과 비슷하네요. 아, 네, 근데 좀 과합니다 그쪽은. 뭐냐면은
이게 결국엔 집값이 빠르게 하락을 할 때는 그리고 주가가 빠르게 폭락을 할 때는 그때는 금리를 낮추면서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이제 뭐 그런 거죠. 버블은 어느 정도 꺼져야 돼. 투기꾼들은 어느 정도 벌을 받아야 돼. 이제 이런 인식이 좀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좀 느렸어요. 인하가? 인하가. 아, 죄송합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좀 느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자산 가격이 무너졌을 때 이게 무너지는 속도를 갖다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천천히 이제 해주면서 이게 어느 정도 좀 쿠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소프트 랜딩에 실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확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일본의 버블 붕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두 가지 이슈를 전해드렸죠. 첫 번째 이슈는 이제 결국에는 그 너무 빠른 금리 인상.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산 가격이 무너질 때 이거 이제 소프트 랜딩을 시키지 못한 것. 왜 못했어요? 왜?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버블에 대한 어떤 경계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따지고 보면 중앙은행의 실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션을 받쳐줘야 되는데 예. 이 정도 버블이면 좀 세게 네. 떨어져도 돼.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최근에 다시 버블 커질까봐 걱정을 내심 했었나 보군요. 네, 지나고 나니까 잃어버린 20년이지만 네. 네. 이러다 요 다시 또 금리 낮춰주면 또 오르지. 네. 그럴 수 있겠죠. 아, 요즘 우리 분위기랑 많이 비슷하네. 조금 이제 그 이게 비슷해요? 예. 이제 지금하고는 약간 좀 상황이 이제 워낙에 그 버블 경기가 워낙에 이제 강했었으니까요. 지금하고 딱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린 버블도 예. 없잖아. 이게 결국에는 버블 많다고 지금 국토부 장관께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아, 그런 부동산에 그럼요. 네. 아니 좀 버블 덩어리라고 하잖아요, 지금. 예. 버블이 없어요? 아니, 우리 주식 시장 얘기입니다, 저는. 아 주택 시장 얘기하네. 아 주택 시장. 사실 이제 이 금리 정책을 네. 주택 가격만 보면서 적용하기 조금 버블이 있는 걸로 예, 뭐, 정리하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저도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요. 아니 예, 간단하게 집도 없는 사람이 버블을 부정해 이렇게 서울 일부 지역. 미안신 내가 보니까 지금 심리 상태가 이런 거야. 지금 내 상황으로는 거의 집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안 살 뿐이지. 아니죠. 그러니까. 집은 없지만 시멘트 주식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해야 되는 건가? 아, 양가적 감정이 너무 힘들어져. 스스로의 내적 충돌.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중앙은행의 실기라는 말씀 좀 드렸죠. 이제 가격이 하락할 때 네. 이걸 받쳐주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좀 두 번째는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좀 문제가 좀 되는 건데요. 결국에 이제 그 버블이 차지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이제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일본이 당시 이제 장부가 평가라는 걸 합니다. 은행들에 대해서. 은행들에 대해서 장부가 평가를 진행한다는 얘기는요. 제가 담보 잡은 자산이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줄 때 담보물이 10억이었다. 10억짜리 집에 대해서. 10억으로 계속 평가해. 네, 그렇습니다. 1억 됐는데도. 그렇죠. 매입 가격으로. 예. 그러면 이제 일단은 부실이라는 게 눈에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본이 장부가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는 얘기는 은행들의 부실을 어느 정도는 좀 감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빠르게 은행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들어가줬었어야 되는데요. 일단 은행들에 대해서는 부실을 좀 감춰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짓을 하게 되냐면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건설 경기를 대대적으로 부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아무도 안 다니는데 도로 놓고 아, 네네. 아무도 없는 섬에 다리 놓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 보면은 뭐 세계적으로 긴 다리 이런 거 있는데 뭐 차들이 안 다니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설 경기가 막 주저앉는데도 불구하고 건설 쪽에 고용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생산성 이제 좀비죠 사실상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시아 외환 위기하고 같이 엮여가지고 96년도 97년도에 보시면은 이제 일본 쪽에서도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아 이제 미안한데 은행들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이제 은행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도산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일본 은행들이. 예, 그래서 이제 95년도, 96년도, 97년도 이렇게 일본 은행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면서 1997년이 돼서야 은행들에 대해서 자본 주입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은행들에 대한 주입은 뭐예요? 이제 은행들이 이제 파산을 하게 되면은 뱅크런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뱅크런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에 은행은요. 우리 신체로 따지면 하나의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피, 이제 피라는 게 이제 돈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심장이 멈추게 되면 돈을 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면은 신용 경색이라는 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 경색이죠. 돈이 안 도는 문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은행들이 사실상 자본이 없으면 돈을 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적 자금 같은 걸 투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에 이제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예,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은행들한테 구제금융을 집행하는 이제 그런 이슈가 이제 자기 자본 생기게 되죠. 비율을 높여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린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락을 할 때 제대로 받아주질 못한 거.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에는 문제가 신용시장에서 은행 쪽에서의 부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심장에 병이 생겼는데요. 계속 심장의 병 때문에 피부가 막 안 좋아지고 하는데 피부병 연고만 계속 바른 겁니다. 그 건설 경기 같은 거 어설하게 부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원을 치료하지 못하고 어설한 치료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쭉 간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90년대에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금융시장이 사실상 망가졌는데 제대로 된 조치 처방이 97년이 돼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구조조정이 2002년, 2003년이 되어서에 끝나거든요. 그거 왜 안 하죠? 결국은 공적 자금 투입해서 다리 놓나? 네. 공적 자금 투입해서 은행의 자본 확충하나 네. 그 돈이 그 돈인데 네. 말씀대로 네. 심장 수술하는 비용이나 네. 피부 저 미용하는 비용이나 똑같은데 네. 왜 심장 수술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겁나잖아. 네. 심장 수술 결국에는 배째려면 겁나잖아요. 네. 어. 자본 확충은 어렵지 않아. 이게 결국에는 본격적으로 일본의 은행들이 부실하다라는 얘기가 다 튀어나올 때까지 그걸 이제 숨겨놨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부가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세 가지가 모두 다 중앙은행이라든지 일본의 어떤 정책 실패 이런 것들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치료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미 7년이 늦어버린 거잖아요. 공적 자금으로 다리 놓는다고 네. 하면 잘한다고 박수치고 네. 공적 자금으로 은행들 구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책임지라고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이게 일본의 버블이라는 걸 보면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사실상 하나의 교과서처럼 느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의 어떤 버블 붕괴 같은 걸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이 이제 FRB의 옛날 의장이었던 이제 버냉키라는 사람입니다. 벤버냉키 의장이 이제 일본에 체류하면서까지 일본의 버블 붕괴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그분이 이제 2006년도에 FRB 의장으로 그린스펀의 뒤를 이어서 취임을 해요. 일본에서 인턴을 하셨던 분이구나. 그러니까 뭐, 병원으로 치면. 뭐 그런 셈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버블 불황에 대해서는 이제 대가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만난 게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만나죠. 그러면 네. 이제 일본에서 어떤 삽질을 했는지를 이제 기억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하는 거냐면은 자산 가격이 무너지니까 빠르게 금리를 인하하죠. 그러면서 어떤 때는 양적 완화까지 하면서 과감한 통화 정책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짓 안 하고 뭘 하냐면은 그때 시티은행이라든지 AIG 이제 공적 자금 같은 거 투입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국 정부에서도 투입이 됐죠. 과감하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심장병을 빠르게 치료하면서 돈을 확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가 일본처럼 장기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았었던 그러니까 일본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금융 정책 뭐 중앙은행에 산 거지만 사실은 뭐 일본의 어떤 시스템이라는 게 네. 그 정부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네. 그 소통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금융 정책을 한 두 번 정도 쓰니까 네. 4반세기 동안 그냥 잃어버린 네. 역사가 돼 버렸다. 네, 그렇습니다. 네. 버냉키가 일본에서 잘 배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네. 케이스의 전범이군요, 일본이. 네, 뭐 그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양적 완화를 미국이 제일 먼저 했다라고 하는데 일본은 이미 2000년대 말부터 2000년도 말부터 양적 완화를 했던 케이스인데 제로 금리 먼저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감한 통화 정책은 사실상 선배가 일본입니다. 사실은 요즘 들어서 그래서 중앙은행에서도 네. 이 과감한 통화 정책이 얼마나 더 과감해야 되는가에 네.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네. 유행이 더 과감한 쪽으로 네. 지금 유럽도 기왕 이렇게까지 할 거면 진작 한꺼번에 이렇게 했으면 달라졌을 텐데 네. 조금씩 더하고 하는 걸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네. 그러니까 그 한 번에 화끈하게 짧은 기간 동안에 네. 다 해버려야 되는 것이다. 네. 그런 식으로 의견들이 짧은 바뀌고 기간이 있다고. 아니라 계속 긴 기간 해도 된다는 거 아니야 MMT가. 아무튼 강하게. 그러니까 요렇게 하다가 좀 약발 안 들으면 조금 더 강한 약 쓰지라고 생각해서 카드를 들고 있으면 네. 시장이 다 알고 네. 이미 거기에 적응해 버려서 네. 지난달에 썼으면 먹혔을 약이 네. 이번 달에 쓰면 안 먹히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아니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벤 버랑키가 대공황 전문가에다가 일본 네. 버블 붕괴에 그렇죠. 대한 전문가니까 네. 사실 진짜 이 외과 수술 위처럼 그냥 과감하게 개복해가지고 과감하게 확 해버리니까 그럼 뭐 양적 완화라는 거 그래서 도대체 미국 역사상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감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혹은 뭐 정치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그걸 안 하잖아요. 그렇게 당신이 해.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 거기다가 만약에 야당 여당 뭐 해가지고 그게 맞니 네가 맞니 막 뒤집다 싸웠으면은
뷰가 아마 박살났을 걸. 이게 이제 당시에도 이제 보시면은 그 탈프라고 해서요. 네. 그 TARP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은행들한테 자본 주입을 해서 그 부실 은행들 부실 자산 매입해 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7천억 달러가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의회 통과가 되냐 안 되냐로 한참 싸웠었습니다. 그게 이제 2008년도 10월이었고요. 그거 통과 안 된다, 뭐 통과 된다 이 얘기에 따라서 시장이 막 요동을 짓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도 처음에는 말이 많았는데요. 결국에는 시장이 너무 크게 흔들리니까 그 앞에서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국회의원들이 네, 그런 얘기죠. 네. 미국도 문제죠. 네. 뭐 그런 셈인 것 같습니다. 네. 뭘 알아야지 뭐. 네. 네. 그게 참. 네, 결국에는 일본의 얘기가 이제 이렇게 미국까지 이제 흘러왔는데 네. 지금도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은행이 과감한 정책을 쓴다라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거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하고 죽기 직전의 사람을 살리는 거하고 어느 쪽이 비용이 많이 드느냐라고 하면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게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적절한 비유였어요. 죽은 감사합니다. 사람 살리는데 비용 들어 비용 쓰면 불가능한 거죠. 넣어봤자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래서 버냉키 회장이 얘기하는 게 위기가 찾아올 것 같으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을 써야 된다. 헬리콥터에서 돈이라도 뿌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그건 이제 정확하게 구현을 했던 거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버블 붕괴까지 하면서 긴 말씀을 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네. 결국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네. 일본의 버블 붕괴는요. 단순히 이제 일본이 어떤 그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버블이 심하게 붕괴됐다. 뭐 여기 이걸 떠나서 이후에 나왔었던 그 정책 실패의 과정들 있죠. 이게 이제 각국 중앙은행의 교과서처럼 되는 겁니다. 네, 저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네,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저렇게 하면 25년을 누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나와가지고 벌써 2012년도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엔화를 들이붓는데도 아직까지도 디플레이에서 쉽게 그러니까 탈출하지는 못하거든요.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지금 누워 있다가 네. 조금 다시 좀 이렇게 부축받아서 하다가 네. 이 손 놓으면 바로 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거죠. 네, 뭐 일종의 그런 거죠. 성장률이나 측면에서 그렇다니까. 네. 0% 때 성장률 아니에요. 네. 어쨌든. 네.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들 마음속에 디플레이션 심리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오면 예. 그때부터는 그건 외과 수술을 꺼낼 수 있는 것도 네, 아니고 그렇죠. 예. 심리 치료를 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 우리도 상당히 지금 교훈을 얻어야 되겠네. 우리도 사실 뭐 우리가 일본을 약간 그 저 뭐라고 할지 비아냥거리면서 잃어버린 4반세기도 얘기하고 잃어버린 10년도 얘기했다가 잃어버린 근데 우리도 어찌 보면 네. 한 잃어버린 한 7, 8년 온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제가 이제 한국 경제 이제 지금 이제 뭐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은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왜요? 아 왜요? 네, 결국에는 그런 거 말씀하시라고 네. 모셔왔어요. 그래. 네. 그러면 안 돼요. 박스 피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어쩌면 이제 우리나라는 재정 흑자가 물론 이제 그게 뭐 아주 과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재정이 이제 좀 풍부한 편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재정을 쓸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과감한 재정 정책을 쓰는 것도 좀 필요한데 균형 재정에 대한 좀 뭐랄까요?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강박. 예.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조금은 좀 먼저 내릴 수도 선제적인 인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일본 얘기를 좀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러면 오늘 시간 끝으로 그 일본 뭐 엔화 환율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전망 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까? 아 예, 저기 이제 그 엔화 환율을 좀 말씀을 드릴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게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2016년도 9월 달부터 어떤 정책을 쓰냐면 일본의 어떤 시장 금리거든요. 이제 기준 금리가 아니라 10년 국채 금리를 갖다가 네. 고정을 시킨 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0.1에서 0.1 사이에서만 국채 금리가 움직이도록. 원래 이 채권 시장 금리라는 게 막 움직여야 되거든요. 자유롭게. 근데 이 금리를 갖다 고정을 시켜 버렸습니다. 일본 당국에서. 시장의 금리를요? 네, 시장 금리를 고정시켜 버렸습니다. 채권 시장 금리를.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프로그램 이름이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YCC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일본어가 아니네요. 예, 일본의 그 정책인데. 일본의 16년도에 버냉키 의장이 방문을 해가지고요. 구로다 총재한테 이제 조언을 해준 정책 중에 하나가 아, 요겁니다. 미제구나 미제. 네, 일종의 미제 아, 정책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네. 이름이 미국 이름이지. 네, 이상하더라고. 일본 정책인데 왜 YCC지? 네, 그것까지. 네. 아, 미니 특강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잠깐만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장기 금리가 고정이 돼 있잖아요. 네. 장기 금리가 고정돼 있는 상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국면입니다. 그럼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잖아요. 네. 미국 금리가 올라가죠. 그럼 일본하고 미국의 금리 차가 벌어집니다. 그럼 미국 금리가 높고 일본 금리가 낮잖아요. 예. 그럼 달러가 강세가 되겠죠. 예. 엔화가 약세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네네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엔 약세를 향유할 수 있었던 게 일본입니다. 이머징 국가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엔 약세로 굉장히 이제 뭐 룰루랄라 했던 케이스죠. 근데 반대로 미국이 만약 금리를 내리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네. 그럼 얘가 내려가야 되는데 얘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리 차가 좁아지게 되는 일본 금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얘가 이제 일본 금리죠. 걔는 뭐 네. 내려갈 네. 때도 없죠. 미국 금리는 내려가는데 일본 금리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엔화가 줄어들게 강세가 되겠죠.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엔화 강세 국면이 좀 펼쳐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반론하실 수 있냐면, 아니 그럼 일본도 금리 내리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본이 이제 금리를 더 내리게 되면은 일본의 은행들이 이제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박살이 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일본 그 은행주 지수는 다 박살나고 있거든요. 뭐 유럽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금리 도입한 나라들의 은행주가 지수는 참담합니다. 2만 네. 명 감원하잖아요. 2만 명. 도이체뱅크 주가 지수가요. 금융위기 때보다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주가 지수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돈을 뿌려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고 싶은데 은행이 망가져버리면 은행이 돈을 펌프질해서 뿜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심장이 또 멈춰. 예, 심장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뿌리려고 했더니 심장이 멈추면서 돈이 안 풀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예대마진이 얇아져서 네, 금리가 그렇습니다. 내려가는 네. 바람에 예대마진이 네. 얇아져서 네. 은행들이 다 문제다. 네, 그렇습니다. 도이치은행도 뭐 특별하게 어디서 돈 띄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식으로 비실비실 얇아진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예대마진이 낮아지게 되면 은행들이 이제 좀 다른 어떤 리스크 있는 투자를 좀 하게 되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인베스먼트 뱅크인데 예. 뱅킹인데 가서 족족 미국계 인베스먼트 뱅킹한테 다 깨져버리는 거지. 아 네. 도이치뱅크가? 그래서 이제 금융은 못하는구나. 독일이 뭐 금융이 강해요? 네. 없지. 그 사실은 이제 미국계 투자은행 쪽으로 했었을 때는 좀 아무래도 좀 밀리는 경향들이 강하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은행들이 너무 많이 무너지게 되니까 금리를 더 많이 낮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드라기 총재도 사실은 며칠 전에 ECB에서도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거나 돈을 풀거나 이거 조금 이제 한 템포 쉬어가잖아요. 예, 요인 중에 하나도 이제 이 은행들의 마진 문제도 사실은 좀 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다. 일본 은행도 굉장히 후진적이죠, 그죠? 굉장히 이제 좀 보수적이고 이제 그런 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상업은행이죠, 전형적인. 그러니까. 네. 자, 일본 뭐 엔화나 아니면 뭐 환율 쪽으로 투자하신 분들 끝으로 참고하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럼 엔화가 달러보다도 더 강세일 것이다. 네, 달러 대비 강세로 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투자를 하는 방식은 그냥 엔화 예금인가요? 이제 원화하고 엔화를 같이 이제 비교를 해보신. 왜냐하면 우리는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원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예. 원화하고 이제 엔화를 사실은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지만 이제 그 엔화가 급격하게 강세로 가는 국면에서는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엔캐리 트레이드는 뭐냐면 일본이 워낙에 금리가 낮다 보니까 해외에 자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엔화를 팔고 다른 나라 통화를 사서 해외에 투자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브라질 국채. 네, 그렇죠. 그런 걸 투자를 했는데 그럼 결국에는 엔화를 팔고 다른 통화를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이분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져야 되는 건 엔화거든요. 그래야 도쿄에 아파트 사지. 예, 그렇죠. 그런데 엔화 폭락, 엔화 가치가 갑자기 너무 높아집니다. 그럼 엔화 강세가 나오게 되면 해외에 있던 자산들을 팔고서 돌아오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외에 나가 있는 유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엔약세 국면에서. 네. 그럼 이게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한 차례 출렁일 수 있고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더 강해진다는 뜻이네요. 엔화는. 예, 그럼 엔화가 더 강해지는 국면에서 이제 원화가 이제 원화보다 엔화가 더 강해지는 예,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화라는 자산은 사실 이제 어떤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금리차를 보면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시장이 출렁일 때 엔화가 확 하고 강세를 보일 때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걸 보시면서 투자하는 게 근데 이제 위기 국면이지. 예. 야, 그럴 바에는 그러면 네. 엔화로 바꿔가지고 저기 뭐 예금을 한다든지 채권을 사면 이자가 제로니까 네. 그냥 엔화 사가지고 장롱에 놔두는 거랑 똑같으니까 네. 야, 그러지 말고 일본 주식을 좀 사볼까? 그리고 배당도 좀 한다는데 아. 그런 유혹을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엔화 강세가 되면 주가는 빠져버리죠. 네, 주가는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엔화 10% 먹고 주가 한 30% 까지고 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엔화에 대한 포지션은
그냥 엔화로만 해요? 그러면 다른 뭐 이렇게 일드가 좀 나오는 다른 건 뭐 없어요? 특별하게 이제 워낙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채 금리도 워낙에 낮은 편이고요. 네? 예, 그러니까 엔화 예금으로 보유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금? 만약에 하신다면 엔화 예금은 신한은행 가면 저기 일본 신한은행 있잖아요. 네. 거기서 하면 되겠네. 뭐 한국 신한은행 그냥 플레인이니까. 네. 아니 근데 엔화가 네. 우리나라도 원화가 강세가 되면 네. 더 좋은 주식이 있잖아요. 네. 뭐 수입에다 뭐 쓰는 뭐 그런 거라든가. 네. 그런 거는 우리도 좋듯이 일본도 엔화가 강세가 되면 예. 좋은 주식이 혹시 있지 않아요? 예, 좋은 주식이 있겠죠. 엔강세에서. 그러면 어차피 엔강세를 노리고 들어갔다면 네. 그 주식을 사면 그 주식도 먹고 엔화도 먹고. 네, 그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엔강세에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중소형주일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고요. 일본의 이제 중소형주들이겠죠. 두 번째는 엔화 강세 국면이 펼쳐지게 되면은요. 일본이 아까 전에 엔화 약세를 만들면서 노렸던 게 인플레이션 경기를 만든 거잖아요. 엔화 강세 디플레니까 디플레를 만들게 됩니다. 중소기업 무너지는 예. 그러면은 엔화 강세로 어떤 뭐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어떤 거시 경제 자체가 흔들려 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럼 주가는 이두저도 안 좋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 오를 종목은 한두 개는 있지 않겠냐. 그럼 맞는데 일단 제가 그 종목이 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엔코에 배팅하는 ETF를 사고, 네. 일본 주식에 숏을 치는 ETF를 사서, 네. 한번 걸어볼까? 뭐 이제 그건 굉장히 뭐냐면은 양방향으로 찍는 양방을 한번 걸어보는 거지. 예, 네, 이제 어차피 뭐 양쪽 그렇게 이쪽 저쪽 하려면 뭐하러 해? 엔코 네? 걸고 저기 주식 뭐야 강세 걸면 똔똔 치는 거잖아. 네. 저는 엔화만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엔화만? 근데 요즘 네. 일본 거 관련 있는 티셔츠도 안 사는데 네. 엔화를 사는 건 너무 엔화를 사는 거는 너무 엔화를 사는 거는 비애국적인 게 아닐까요? 그게 애국주의적인 거야. 엔화인가요? 엔꼬. 아, 엔꼬를 만들어야 되니까. 디플레이션으로 몰아넣는 방법 중에 하나죠. 아~ 엔화를 파는 게 비애국적이야. 네. 네. 우리가 사봐야 얼마를 산다고. 뭐 그건 불량의 네.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네. 네. 엔화 매수 운동을. 네. 엔화를 사면 일본이 괴롭군요. 네. 엔화 강세가 되면 이제 오히려 이제 일본 네. 잠깐만 엔화를 사서 그럼 일본에 예를 들면 집을 사러 간다든가 그것도 네. 애국적인 운동이 될 수 있습니까? 뭐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애국하면서 자기 인생을 망칠 필요는 없잖아. 지금 집사면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2%. 자 오늘 네. 신의 경제사특강 시즌4 첫 시간을 한번 저희랑 함께해 주셨는데 쉽지는 않죠? 어렵네요. 네. 긴장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사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청취자분들 우선이기 때문에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물론 지금도 콘텐츠가 빵빵하십니다만 아니, 준비를 너무 많이 해오셔서 그런 것 같아요. 준비를 해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준비를 해오시면은 우리의 이 농담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잖아요. 대개는 저희가 농담을 하면 반가워하시거든요. 이 긴 시간 어떻게 때울지 걱정했는데 너희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와서 고맙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은 네. 아니 지금 해야 할 게 산더미인데 넌 옆에서 왜 자꾸 말을 거는 거냐 라는 듯한 눈빛이어서 무슨 말을 못 붙이겠어요. 첫 시간 나가고 저 댓글 보면서 저희의 농담을 줄여야 될지 아니면 우리 근데 요즘 트렌드는 3%의 농담을 줄이라는 트렌드가 그러니까요. 강해요. 예. 네, 강해요. 굉장히 강해요. 저희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 뭐 모인 적이 있어야지 무슨 3%의 농담 얘기하고 있어. 자,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뜨거운 얘기 갈 겁니다. IMF 우리한테 너무나 큰 상처이기 때문에 어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만 한 번은 또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시간에는 우리 팀장님과 함께 IMF 외환위기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오건영 팀장님이 근데 최근에 책도 하나 또 내셨더라고요. 환율과 금리로 보는 앞으로 3년 경제전쟁의 미래. 네. 이야 앞으로 3년 정말 궁금한데. 근데 이 책을 내가 지난 주말에 꼼꼼히 다 읽었어요. 네. 책이 문체가 뭐 무슨 체라 그러지? 이게 무어체. 서간체라고 해요. 서간체. 뭐 이렇게 편지처럼 읽은 거야. 네. 그러셨죠? 뭐 이렇게 약간 문답처럼 이렇게 하는. 아니 문답은 없어 혼자 썼기 때문에 혼자 자문하고 그러니까 자문자다. 대화체로 쓴 거지. 혼자. 네네. 예, 대상 대중을 향해서 강의하듯이. 그래서 되게 가독성이 좋아. 네. 예? 되게. 근데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제목이 너무 길어. 제목이 너무 길어. 뭐예요 제목이?
환율과 금리로 보는 앞으로 3년 경제 전쟁의 미래. 오, 할 말은 다 하셨네 제목에서. 네, 네 이제 고민을 제목을 책을 쓰셨어요. 자, 환율과 금리로 보는 이라는 부분을 포기하지 못했어. 근데 어쨌든 신과 함께해서 살짝 건드려줬더니 베스트셀러가 돼버렸어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확실히 IMF 사태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책 홍보 20초간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교보 1등 보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죠. 신한금융그룹의 오건영 팀장님과 함께 일본의 버블 이야기 한번 좀 해봤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배울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신의 경제사 특강 IMF편 한번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